2003년 6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경찰은 후쿠오카 동구 하코자키 부두에서 일하던 어부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카다 해안에서 작업 도중 의문의 시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시체는 한구가 아니라 내구였습니다. 아마도 한 가족 같았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두 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체를 인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체들은 서로 수갑에 채워져 있었으며 수갑은 헬스장에서 사용되는 역기와 비슷한 물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살해 방법이 흡사, 야쿠자의 범행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연관되어 있을 인근 범죄 조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요즘 불황으로 사채를 빌렸은 뒤 원금을 갚지 못해 이런 끔찍한 범행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망한 남성 마츠모토 신지로가 인근 상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조그만 가게에서 부인과 두 사람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우병이 터지는 바람에 사람들은 외식을 줄이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심각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를 보고 급하게 썼던 돈이 화근이 되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는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부부는 고깃집을 처분하고 급한 대로 일부 빚을 갚고 의료점을 오픈했으나 그 또한 순조롭지 않아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받고 빚은 또 다른 빚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일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채업자들의 빚은 상환이 된 상태여서 조직폭력 배드르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0일 중국의 한 도시 웨이웨이의 아버지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아들이 항상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웨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신 차리고 살라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너 군대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와. 갔다 와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보자. 웨이는 군복무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친구들처럼 대학 다니고 싶은데요. 뭐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머리도 둔해져서 공부하기는 늦은 것 같고. 웨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곧 있으면 졸업하거든요. 중국에 있는 대학은 창피해서 갈 수 없고요. 일본으로 유학 좀 보내주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난 웨이의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야 이놈아, 유학이라는 것이 한두 푼으로 해결되는 문제냐? 그리고 공부하러 갔다 치자. 너 거기서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건데? 웨이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한쪽 귀로 듣고 있었으나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한화 30만원 전후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1년을 벌어도 일본에서 한 학기 학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웨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는 결국 초기 입학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애비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 등록금은 지어주마.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인 것 같고 돈이 모아지면 또 보내주마. 일단 일본으로 넘어간 뒤의 생활은 아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전문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었고 외국인 돈벌이 활동에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를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일본으로 건너간 웨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일본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했고 바그야로 하나 세트니나다오 마나부 노다로 고나카타라이나니 웨이는 그렇게 1년 동안 일본어 연수를 받았지만 정규대학에 진학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진학한 웨이는 본인을 무시하는 일본인 친구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아나타노 세데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웨이는 학교에서도 요주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다 보니 학교에서 경계 인물이 되었습니다. 웨이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 서너 명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은 아지트였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친구 왕링은 왕링은 웨이유 투정에 맞장구 쳤습니다. 야, 나 더러워서 유학생을 못 해먹겠어. 왕링은 앞에 놓여진 술잔을 들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학교에서 잘렸어. 나보고 냄새나는 중국놈이라고 놀려내는 놈들 뭐 두들겨 뱉거든. 뭐 어쩔 수 없이 졸업장도 못 따고 집안 돈도 다 까먹고 완전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게 생겼네. 웨이는 왕링의 말이 끝나자마자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사실 다음 학기 학비 못 낼 것 같아. 아버지 가게가 힘들어서 문 닫았대.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만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 양링도 더 이상 일본 생활을 하기 싫다며 갈 거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왕링이 한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 괴고생 당하고 돈 다 까먹고 뭐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 옆에서 왕링의 말을 듣고 있던 웨이는 그럼 뭐 돈 벌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우리 그동안 까먹은 거 많이 할 방법이라도 있냐고. 야, 그거야 없지. 도둑질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웨이와 양링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네. 도둑질밖에 없네. 뭐 한번 해볼까? 야, 그래. 어차피 우리 중국 들어가고 나면 그런 점도둑 같은 거 뭐 잡지도 못해. 우리 짐은 취직할 수 있나? 불가능하지. 1월 20일 늦은 새벽 세 사람은 장사를 마치고 퇴근하는 가게를 눈여겨본 뒤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타 식당 유리창을 깨고 절도를 시작했습니다. 230만엔 한화 약 230만원의 돈을 유리창을 몇 번 깨고 벌어보니 돈벌이가 너무 쉬웠습니다. 돈이 많아지다 보니 세 사람은 유흥의 길로 빠져들어 도둑질한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최근 벌어진 좀도둑을 잡으려 했지만 지문과 일치하는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흉비로 당진한 그들은 돈이 떨어져갔고
아, 우리 이제 돈도 다 떨어졌는데요. 어떡하지? 그럼 그냥 비행기 값만 구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자. 왕링은 그렇게 허무하게는 갈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뭐 이대로는 못 가. 그럼 우리 딱 한 판만 하고 가자. 큰 거로 딱 한 판만. 세 사람은 어차피 이번 판만 하고 떠날 마음이었기 때문에 범행 대상자는 돈만은 사업가로 정했습니다. 세 사람은 숙소 인근 고급 주택가를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고급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벤이었습니다. 야, 이거 봐, 벤이야. 저는 돈도 좀 있겠는데? 왕링은 주차되어 있는 집을 가리키며 야, 집도 저 집인가 봐. 아, 집도 잘 사네. 잘 봐도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그대로 범행 대상은 마치모토 신지루였습니다. 고깃집 사업이 망해 사채업자에 쫓기며 빚에 허덕이던 자영업자였습니다. 한때 폼나게 살고 싶다며 사두었던 중고차 벤츠 주인 마치모토 신지로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왕링 일당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왕링과 일당은 남아있는 돈 몇 푼으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수갑, 밧줄, 테이프, 역기, 칼. 2003년 6월 19일 오전 웨이와 왕링, 양링은 후쿠오카의 조용한 한 가정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도둑을 보고 놀란 부인 치카는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왕링은 소리 지르려는 그녀 입을 막았고 소란스러울 것이 두려워진 왕링은 아 짜증나게 아 소리 지르고 그래 에? 왕링은 치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안방과 거실을 샅샅이 뒤져봤으나 돈이 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미치겠구만. 아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야, 화장대 서랍 모두 다 잘 봤어? 황당하다는 듯 양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저는 지갑 털어봐. 얼마나 있나 한번. 양링은 그녀의 지갑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쏟아봤지만 돈이라고 해봐야 몇만 원이 전부였고 그녀의 차에 있는 잔돈과 이것저것 합쳐봐야 41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치겠구나. 아, 그냥 이거 털려고 이 짓거리 한 거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웨이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웨이는 벌떡 일어나 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웨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웨이는 일을 마친 뒤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두 사람도 차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일을 마친 후 부인에게 밧줄을 묶고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부인은 욕실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정막이 흐르고 작은 방에 있던 자녀들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두 자녀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부인에게서 돈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버지 마치모토 신지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6월 19일 저녁 12시 마치모토 집 앞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문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어두워져 있는 집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한 마츠모토는 벌써 불 끄고 자는 건가? 한 번도 나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잠든 적이 없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마츠모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일당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늘친 두들겨 맞은 마츠모토는 무서웠습니다. 왕링은 마츠모토를 묶어두고 돈만 주면 순순히 나갈 테니까 돈 어딨어? 어? 이자 내기도 힘들었던 마츠모토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웨이는 싸늘하게 누워있는 부인과 자녀를 욕실에서 거실로 끌고 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마츠모토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왕링 일당은 마츠모토가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봤으나 2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왕링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나오자 마츠모토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일을 마친 뒤 세 사람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겨우 이것 하려고 세 사람이나 죽이고 강도짓 한 거야? 야, 그래도 비행기 값은 구했잖아. 바로 중국으로 뜨자. 돈 정리를 마친 세 사람은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마츠모토 가족을 밧줄로 이어서 묶었습니다. 하카타만 다리 위에 마츠모토 차를 멈춰 세운 그들은 마츠모토 가족을 옆에 묶어 다리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리 아래서 조업 중이던 어부가 그물에 걸려있는 시신 네 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 살인사건도 많았지만 대형 아령에 수갑이 채워진 채 일가족이 바닷속에 버려지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하루 종일 이 사건이 방송되었고 심지어 아무도 못 찾을 것처럼 40km 떨어진 곳에 숨겨놓았던 마츠모토 차량이 깊은 산속에서 발견되어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숙소에 숨어있던 왕링과 양링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야, 야, 큰일 났다. 저놈들이 저 차를 어떻게 찾았지? 비행기표 끊어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비행기표를 발권 후 그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왕링과 양링은 중국으로 도주 후 뿔뿔이 흩어져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연락을 받지 못하고 다음날 중국으로 도망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구매한 웨이는 공항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범 두 사람을 잡지 못한 일본 경찰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두 사람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왕링은 숨어 지내던 지역의 공업사 금고를 털다가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양링도 북경외곽 여인숙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왕링은 저는 웨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계획을 세운 것도 모두 웨이가 시켰습니다. 2005년 중국 랴오닝성 법원은 양링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참작을 받은 왕링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잡힌 뒤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웨이웨이는 2005년 5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웨이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웨이의 진술로 보아 웨이는 단순 가담으로 범죄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살해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입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재판부는 살인 후 과정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고 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웨이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9년 12월 26일 웨이의 나이 40세 일본 최초의 중국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처벌이 유독 가혹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일본 법원은 쇄도하는 민원과 언론의 보도를 인식한 탓인지 그동안 미루었던 사형 재판을 서둘렀습니다. 웨이는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중국인 최초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내 가족을 부검 당시 부인의 여성에는 3명의 남성, 체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